2023년 1월 7일 낮 12시 51분입니다. 이태시부터 보겠습니다. 그 IG 엔터 쪽 여기 나왔죠? 여기 나오면서 GD도 그 인터뷰 영상 나왔고요. 그 다음에 YG 올해 신인 걸그룹에 나오게 되는데 관련해서 뭐 양현석 다시 총괄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 뭐 YG 쪽에서는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강동원 씨도 이제 태양 그리고 대성과 함께 이제 나가는 앱. 대성은 아직 어떻게 된지 안 나왔고 태양은 뭐 또 YG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쪽 레이블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콘도 YG를 이제 전속 계약 만료인데 이게 사실 뭐 이제 법적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내보내는 것 같아요. 좀 아마도 YG 쪽이 이런 거는 좀 별로 안 하는 편이거든요. 보통 자기 식구는 좀 챙기는 편인데 그래도 아이콘 이름은 쓰게 해줬다라는 거 봤을 때는 아이콘 싫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뭐 저런 뭐 법적이나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내보낸 걸로 보입니다. 뭐 블랙핑크도 이쪽 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즉각 부인했고요. 만약 가게 된다면 테디가 뭐 리사 정도? 네 이렇게 리사가 이적한다면 리사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큰 뭐 의미는 없죠. 어차피 여기도 살펴보니까 비상장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장을 준비한다면 또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화 쪽에서 이렇게 글로벌 사업 이런 게 있었고요. 현대 쪽에서도 지금 나왔었죠. 현대에서도 HD 현대 쪽에서도 이제 조선 산업에 대해서 뭐 좀 한번 얘기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제약이 이런 것 때문에 상한가 한번 이렇게 좀 찍어주고 이제 장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입국자 PCR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기 이슈로 이제 수익 뽑아먹기는 뭐 괜찮은 올라갈 것 같긴 해서 뭐 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으니까 뭐 네 아무튼 그리고 여기 인상 폭이 생각보다 적었고 이게 그 연료 에너지 연동제인가요?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정부에서 이게 진짜 올리려고 하는 건가라는 뭐 의구심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추매한 건 팔았었잖아요. 근데 다시 또 빠져서 총 19,550원에 또 한 주만 또 다시 사봤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중공업 조선업 인력 채용 여기 있었는데 여기 조금 전에 나온 뉴스긴 한데 조선 쪽 외국인 30% 정도 뭐 유지시킨다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쪽은 생각보다는 인력난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요게 한 4주인가 5주 걸렸었는데 일주일에 10일? 단축해서 뭐 들어오 사람들 이렇게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글로리 이게 아마 전체가 다 나왔으면 좋겠지만 8화까지만 나오고 나머지는 네 3월 달인가? 근데 생각보다 이게 시즌이가 잘 나왔어서 그 3월 아마 개봉이라기보다도 그 후속으로 나오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한번 틀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지드래곤 아까 얘기는 했지만 이제 블랙핑크 지수 또 솔로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일단 지수 솔로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콘서트 잡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지드래곤 나오고 그다음에 콘서트 블랙핑크 끝나면 지수 솔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네요. 네. 이런 거 인터뷰 영상 찍었고요. GS 리테일이 이제 외화 환전 이런 건 좀 괜찮은 것 같다고 봅니다. 이게 요즘에 뭐 페이 쪽에서도 환전해서 쓸 수가 있어서 뭐 크게 뭐 활용도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환전을 한다는 거는 그 환율에 따라서 돈 빼고 놓고 할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좀 편의점이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 은행도 오프라인 줄어들고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좀 감안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히토류 쪽 뭐 이런 거 잠깐 있었으나 뭐 움직이진 않았어요. 이제 나중에 또 움직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MOU 됐고요. 그다음에 요 편의점 이것도 뭐 나쁘지 않고 자화전자는 연금에서 1% 줄였는데 1월 3일날 전체적으로 연금에서 이제 리밸런싱을 좀 했더라고요. 유니테스트가 이거
ESS 이게 나중에 좀운 좋으면 또 ST중공업 쪽현그 대기업이니까 또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냥 네, 이렇게 해서 했고요. GS리텐은 이제 연금 쪽에서 추가 리밸런싱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요거 때문에 이제 삼전 하이닉스도 좋았고 이걸 발표한 다그 저녁에 그 마이크론이나 요쪽도 올라가지고 지금 삼전 하이닉스 쪽좀 괜찮게 올라오고 있죠. 네. 또좀 계속 올라가긴 힘들 것 같고 단기로만 박스권 유지하다가 나중에 좀 안정화 되면 경기 침체가 좀 벗어나는 시점쯤 됐을 때 이미 좀 올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EV 시성 요거 때문에 좀 급등 비슷하게도 나오고 다시 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여기는 일단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요거 이제 원자력 해상에서 하는 거뭐 이런 거를 이제 기본 인증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할지는 뭐 봐야겠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 생각보다는 좀잘안 나왔는데 안 나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흑전이라는데 그냥 의의를 둬야 될것 같습니다. HJ중공업이 이런 거 마수거리 성공. 그다음에 삼성중공업가 간만에 상한가 급등. 우선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증시에는. 근데 어쨌든 좀 장난칠 때좀 많이 쓰던 우선주들인데 이쪽으로 좀 몰리고 있고 거래 요즘 급등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화콘덴서 이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EV 수량도 요즘 공시 좀 많이 뭐 이거 나오는데 요게 금액이 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뭐 그렇고요. 펄어비스 정규 시즌 이런 거 계속 뭐 꾸준히 뭐 매출만 나와주면 그래도 뭐 다음 때까지 뭐 버텨주면 되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신곡 나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데 태양이랑 지멘 여기 찾아봤는데 더 블랙 여기도 YG 플러스에서 유통이랑 이런 거 하는 걸로 봐서 요쪽에 매출로 잡힐 수 있겠다. 좋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저화전자는 2023년 애플 동행. 그리고 이제 풍력발전법 이런 게 있었다. 해상풍력 이런 거 되면 뭐 유니슨에는 뭐 좋겠죠. 그리고 MRH 전환가액이 1,600원. 이거 안 해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죠. 지금 좀 살짝 화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GS리테일 이런 거잘 팔리고 있다. 그다음에 홍콩 이제 중국을 안 가다 보니까 중국 팬들이 몰려서 뭐 이렇게 몇백만 원까지도 뭐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부자들이야 뭐 본인 돈 내고 보는 거야 뭐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펜오션이 이런 거 여기에서 뭐 LNG 쪽 관련 그리고 아바타가 좀어 그래도 계속 잘 되고 있어요. 네 이런 거잘 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괜찮고 근데 워낙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많이 뽑아내면 그 다음에 이번이 2랑 3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같이 뭐 찍은 것도 있기 때문에 2가 잘 되고 3 나올 때는 탄력 좀 세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내일부터 요거 폐지인데 갈땐 폐지인데 올 때는 또 일주일이나 아니면 또 격리나 이런 걸할 수가 있으니까 뭐 굳이 뭐 지금 나가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오는 사람들만 그래도 오고는 있더라고요. 오고는 있어서 수익에는 뭐 증가가 될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뭐 사실 뭐좀 정치적인 얘기긴 한데 뭐 국민의힘 쪽에서 뭐 대만 쪽 얘기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의원 뭐 방문했는데 뭐그 중국에서 뭐라고 했다. 그래서 또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뭐 그렇게 보면 잘못한 건 아닌데 대만 문제는 조금 건드는 게좀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좀 그런 거를 좀 너무 하지 않나 나중에 경제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거의 저는 100% 온다고는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어디가 될지 모르겠으나 반도체 쪽은 아닐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이코인이 실명 계좌 뭐 해가지고 유의 지정됐고요.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이건 좀 단알 쪽이랑도 연결되니까 다음 주에 좀 많이 빠질 것 같고요. 네, 이제 개별 종목으로 가볼게요. 스택스부터 가고 있습니다. 차트로 보면 괜찮아요. 되게 무난하게 그 예쁘게 그냥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쭉 천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가다 보면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하겠지만 아직까지 흐름 보면 이렇게 그냥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예쁘게 좋다고 봐야죠. 리튬 쪽 상승 나오면서 살짝 반등 나오나 싶었는데 뭐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크게 뭐 글쎄요. 뭐 이쪽은 잘안 받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티드론 쪽도 영향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 거의 뭐한1-2% 정도 살짝 움직이는 정도. 다른 쪽이고 10%, 20%씩 오를 때뭐그 정도. 그다음에 요거 이제 비축량 잘못 계산 요런 거는 뭐 니켈 쪽이니까 뭐 이슈 되면 또 터질 수도 있는. 그다음에 태백시 요거 때문에 살짝 올랐었어요. STX도 뭐큰 의미는 없지만 요런 거좀 반응을 했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포스텍 굳이 또쓸 필요는 없고. 원매자들로부터 인수양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실사를 거쳐, 실사가 1월 안에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좀 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수양서를 거쳐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되면 STX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좀 작지만, 그래도,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 중공업에 비춰봤을 때 화요일, 수요일 정도 안에는 있으면 아마 발표를 할것 같고요. 없으면 없다고 나올 것 같은데, 없다고 하면 또 한번 크게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런 거는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시고,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중공업 한번 터질 때처럼 한 7, 8천 원대 한번 다시, 이때 한번 또, 요 가격 보시잖아요. 대충 요 정도. 이 정도까지 또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왔다가 또 팔리기 전까지 또 중공업처럼 또 왔다가 또 왔다가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반복할 것 같으니까 뭐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공업 잘 풀리면 여기도 올라갈 거니까 뭐 단타 하셔도 되고요. 지금 뭐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죠. 6,100원 보고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포스텍 관련 뉴스 나오고 나서 사도 뭐 늦진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공업. 추매했고요. 사실 6,200원대까지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안 왔더라고요. 어쨌든 추매를 좀 했고 많이 한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7,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했고 빠지면 다시 살 거고요. 여기는 지금 단타하면 수익 보기 매우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단타해서 수익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날로 먹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3호 중공업 상장 철회. 지금 현대 쪽에서 이게 사실 여기도 중간지주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없애긴 해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뭐 우리나라는 좀 그러니까.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선 H대현대 대표가 이런 거 적자 순유는 없어질 것 같다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STX 중공업에 대해서 또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다변화 뭐 중소형 엔진에도 현대중공업의 기술을 넣어서 이렇게 하겠다, LNG 쪽이나 이런 것도 하겠다는 얘기죠. 현대든 뭐 한화든 어쨌든 뭐 사주면 땡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영란 숨통, 이게 오늘 나온 뉴스인데 기간 축소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5주 정도 걸리는 걸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인력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생각보다는 생산에는 차질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올해부터가 중요하고, 인력이 외국인 인력 들어오면은 이제 회사 매출은 좋은데, 일단 이제 조선 쪽에 계속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하청 쪽은 이제 인건비 문제나 이런 게 또, 또 나중에 또 드러날 수도 있어서 뭐 좋다고, 개인적으로 주주로서는 좋은데, 이게 좀뭐좀뭐좀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뭐 조선이라는 게중 선진국에서 할 거는 사실 아니라서 어쨌든 결국은 넘어가긴 할 거라고 보는데, 뭐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어떻게 될지는. 네, 아무튼 뭐전뭐 매각 보고 한 거니까 매각까지는 할 건데, 나중에 그런 건 이제 정치 쪽에서 아니면 할 일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차트 보면 크게 빠지지도 않고, 네, 크게 오르지도 않고 계속 요 정도인데, 한 번씩 위로 한번탁 터졌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요.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어서 그런 거할때 이제 기회 잡고 단타 하시면 되는데, 일단 7,000원 정도 기준 잡고 있고요. 저는 빠지면 사고 오르면 다시 사고 계속 반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달 한두 달 정도만 하면 수익 보고 그다음에 원래 있던 비중으로
또 수익도 보고 이렇게 될수 있어서 비중 나눠서, 그러니까 비중 크신 분들은 조금만 뭐한 2, 3% 5%라도 매도해서 사고 팔고 하면 또 괜찮을 거예요. 네,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날, 페이코인 서비스 종료. 지금 뭐 카페 보니까 다날 쪽에서는 뭐또 다시 다른 곳이랑 또 협의 중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잘 풀렸으면 하는 코인이거든요. 보면서 괜찮다라고는 생각을 했어서, 실제로 뭐 사용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실명 계좌가 안된 입장에서 어제 이거 뜨고 이제 페이코인 쪽도 유의가 뜨면서 엄청 폭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저 이제 바로 팔았습니다. 요거는 어쨌든 투자 그냥 실패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다날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돈을 많이 사장이 좀 투자를 했어요.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빠질 수 있는데, 많이 빠지면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네,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역시나 제가 그러니까 좀 불안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아마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예상대로 안 갔으면 했지만 예상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 좀속 쓰리실 텐데, 뭐 저도 그렇고 제 지인들도 좀 타격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 안 하고 또 다른 쪽에 또 좋은 투자를 하다 보면 또돈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또 좋은 공부 그리고 겸손한 생각을 더 가져야겠다는 좀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다날 뭐 주식은 없었지만 코인 쪽은 좀 타격이 좀 있었고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잘 풀렸으면 하는 마음은 아직도 있어요. 그래도 아직도 있고, 팔고 없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코인 중에 제일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네, 마음 잘 추스리시길 바라며, 네. 다음 유니슨 보겠습니다. 유니슨은 어느 정도 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반등 나오기도 좀 좋고요. 증시도 지금 미국장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은 자리다. 1800, 2000 잡고 이제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뭐 풍력, 해상 풍력 얘기도 좀 잠깐 나오고 있어서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일단 추매는 안 하고 있는 게, 제가 다른 쪽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이 정도면 좀더 사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한전선, 여기도 살짝 뭐 반등 나올까 싶긴 한데, 일단 건설사 요즘 좀 분위기는 좀 살아날 것처럼 뭐 분위기는 잡고 있긴 해서 괜찮으나, 그래도 조금 당장 보기보다는 조금 더 긴장하면서 조금 더 빠졌을 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1300원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따라 뭐할 얘기는 없고요.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 한번 카카오 엔터 쪽에서 인수할 것 같다라는 얘기 잠깐 뜨면서, 요거 하고 시외 한8% 정도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에 좀 빠졌는데, 계속 얘기는 나올 거예요. 뭐 카카오 엔터 쪽도 빈살만 쪽에서 뭐 투자를 좀 한다고 해서, 원래 그쪽 좀 이미지가 좀안 좋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빈살만 테마 나올 때 SM이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요쪽 아니면 CJ인데, 전 개인적으로 뭐 CJ 쪽이 좀더 낫다고는 보긴 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CJ 같은 경우는 아예 SM 쪽 신인 발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해서 조금 더 형평성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여기도 사실 어디가 내려가든 상관없으나,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바타 같은 경우도 꾸준히 잘 되고 있어서 또한번또 탄력 한 번은 위로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여기는 매각 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격 괜찮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더 조금 사긴 했는데 많이는 안 사고 아주 조금 샀고요. 다른 쪽 작업하느라고 아주 소액만 지금 더 추매를 한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제 펄어베스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박스권 계속 유지되고 있죠. 여기 올랐을 때 사실 좀 팔고 제가 이쪽 다른 쪽을 작업을 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를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팔걸 그랬죠. 네.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박스권이 지속될 것 같다 요거고요. 게임 쪽
다행인 거는 이제 중국 쪽이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펄어비스도 그 뭐죠? 검은 사막 그 판호 개방된 게 오리지널 버전으로 다시 갈 수도 있다. 뭐 얘기도 좀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좀 잘 풀리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GS10은 좀 빠졌는데 연금에서 좀 들어갔잖아요. 조정 좀 오면 다시 또 반등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고.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뭐 그냥 거의 꾸준한 수준이죠. 네. 뭐 다른 얘기는 뭐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아까 뭐 ETC에서 얘기했던 외화 환전 서비스나 이런 거, 그다음에 요기요 통해서 이제 편의점 배달 이런 거는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됐기 때문에 다른 쪽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지금 경기 침체 상황에서 소비자가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할까라는 생각은 좀 한번 해보면 조금 길어졌을 때 충분히 효과는 뭐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스트 좀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어서 이게 뭔가 싶을 정도긴 한데 어쨌든 뭐 지금 뭐 살 구간 아니니까요. 그냥 계속 버티시면 되겠고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역전 나올 거라고 하니까 버텼다가 이제 텐터폴 드라마 때 이제 정리하는 걸 목표로 그리고 SM 매각 때 또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걸 목표로 잘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손실폭 컸는데 지금 이제 평단이 이 정도 되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네, 뭐 거의 다 왔어서 네, 뭐 기분 좋게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YG 플러스 이제는 거래량이 정도 터지고 뭐 저 정도 좀 왔지만 이제는 매수 구간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조금 뭐 사실 이게 길다면 길 수도 있는데 한두 달 두세 달이잖아요. 이 정도 이제 세일 기간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익 구간으로 이제 달려갈 텐데 그래도 5천 한 중반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고는 보고요. 여기서 또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정도 올라갈 것 같고 또 뭐 GD나 뭐 또 블랙핑크 뭐 이슈 또 콘서트 그리고 신인 또 발굴하기 위해서 1월 2월 달에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블랙몬스터 베이비몬스터 신인 걸그룹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하나씩 베일을 벗어간다라고 해서 중간중간 이슈 나올 때 한 번씩 툭툭 튈 거거든요. 아마 이거 주가에도 뭐 이용을 하긴 하겠죠. 회사니까. 네, 주주들 뭐 있고 하니까 아무튼 뭐 또 빠질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이제는 매수 타이밍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즐기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갈 때 이제 팔고 싶을 때 파시면 되는데 무난한 게 한 6,000원대일 것 같고 웬만해서 한 7,000~8,000원 정도 이때 좀 매도하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콘 자이버사가 그래도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지금 더 내려가진 않고 이 정도 1,000원 초반 혹시 뭐 900원 정도까지 올 수도 있으나 이때 그냥 매집해서 한번 트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바이오 쪽인데 이제 관련 이슈 있을 때 한번 튀기는 좋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박스권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한 안전빵은 1300 후반 정도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빠지면 샀다가 가장 무난한 건 1160 정도 있잖아요. 이 정도 여기 정리하시는 걸로 해서 박스 더 짧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더 길게 보실 분들은 1300 중후반 전에 있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남겨두셔도 되고 이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윙이푸드 이제 뭐 중국 관련해서 이제 PCR 테스트 이제 이게 뭐 옷, 의류 그죠? 그다음에 식품, 화장품 이런 거 다 테스트 다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까 그런 쪽 좀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좀 괜찮아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보복 소비 돌아올 수도 있고요. 중국인들이 또 이제 중국에서 또 신제품 출시를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는 그냥 주웠다가 최소한 1200원 정도? 예, 요 정도에서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더 틀 때 정리하시든지 좀 개인적으로 한 1600, 1700? 1400에서 1700 사이? 요 정도가 그래도 매도할 때 무난한 가격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N 가이드 또 7,000원 정도까지 한번 또 갈 것 같긴 해요. 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추매를 안 하고 있는 게 다른 쪽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분 싸움도 있으니까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볼 때는 항공 쪽
심사가 좀 남긴 했는데 여기도 한번 튈 수 있고요. 이제 여기보다는 이제 IDT가 더 좋다는 점. 휠라 쪽은 중국 쪽 살아나면 소비 살아나면 좀 많이 5만 원 정도 뭐 정도까지 다시 칠 수는 있다고 보고 노랑풍선 좀 많이 올라왔죠. 네, 좀 빠질 수 있는데 빠지면 기회로 삼고 사시되 유증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빨리 털어내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은 여기서 이제 추매 한 주 더 했습니다. 두 주를 이때 사서 팔고 다시 사고 네, 이렇게 한 주만 샀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IHQ는 얼핏 바닥은 나온 것 같은데 위로 거래량 터질 때 윗골이라도 한번 탁 터져주면 이런 식으로 그거를 잡고 이제 박스권 하면서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3월 그 상패 시즌 넘어가면 그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그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아바타 이슈를 잠깐 한번 또 거래량 주고 한번 물량 소비는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한 정도까지 그런 거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단타도 그 전에 한번 정도는 노려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세원이 씨는 좀 많이 빠졌는데 이 정도면 또 한번 노려보자 할 때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춤에 한 주 들고 있거든요. 여기도 단타 나중에 좀 다른데 여유 팔고 여유 생기면 좀 해볼 것 같아요. 경남제약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올라갈 것 같아서 이 정도 됐는데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올라갈 수 있으나 또 뭐 이 정도 됐으면 많이 했다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찍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마쿤에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네, 들어오면서 이렇게 차트상으로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IBM 네, 여기 교육 관련해서 그 이슈 있어가지고 잠깐 올랐고요. 뭐 또 낮은 가격에 한 번씩 튀니까 여기는 네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 지수는 뭐 잠깐 올라갈 수 있으나 이미 한번 반영을 했기 때문에 크게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화전자는 뭐 애플 쪽 이슈 나오면은 이제 한번 터지기 좋을 거고 IG비전은 아직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타하기 굉장히 괜찮은 템이라 보면 되겠고요. MRG는 일단 물린 상태에서 가만히 있고 추매 좀 더 해야 되는데 다른 거 작업하느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인이 들고 있어서 그냥 봐주고 있는데 5,000원 정도면 좀 매도해도 되긴 하거든요. 좀 너무 고점에 물려있다 보니까 매도 안 한다고 해서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카본 뭐 뉴스 화재 뭐 뉴스 나고 해서 좀 이래저래 있긴 한데 만원 아래 내려가면 이제 기회니까 이제 사시면 됩니다. 여기도 좀 빠졌으니까 빠졌을 때는 매수 기회가 되겠고 여기도 이제 중국 쪽 그 좀 풀리면 물동량 늘어날 거라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좀 빠졌죠. 이때도 다시 사서 이 정도에 또 팔아도 되는 네,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도 그 합병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끝나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그때까지 또 모아가도 되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중공업가 간만에 예전에 그 이걸 보여줬잖아요. 삼성중공업 때문에 그 단일가 거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미친 듯 간만에 튀어줬다. 하이브는 이제 뉴진스 덕에 올랐으나 18만원 제가 그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파는 사람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소화하고 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세금 이슈랑 뭐 마이크론 등등에서 전체적으로 좀 탄력 나왔는데 한 6만 2천 정도 또 오른 거니까 또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물량 많이 샀던 분들은 또 팔고 다시 또 뭐 가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뭐 배당 받고 안 팔던 사람들은 한 6만원 근처나 뭐 지금도 그렇고 저는 좀 매도 물량 나올 거라고 봐요. 네 그렇게 보고 스튜디오 대곤이 좀 많이 빠졌죠. 그 글로리 더 글로리인가요? 뭐 거기에도 좀 영향에도 빠진 건데 중국에서 그 뭐 내년에 올해 좀 뭐 이렇게 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사실과 좀 다른 그러니까 개인 뭐 유튜버나 이런 친구들이 뭐 인플루언서 이런 친구들이 편집해서 올린 거를 좀 그렇게 돼서 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긴 열 거예요. 그 확실히 열진 않고 아무튼 어느 정도는 오픈할 거라서 그래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금 가격 살 가격은 아니니까. 네. 그 만도가 또 그 IRA 발언 그 뭐죠 저기 상용차는 혜택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살짝 올라왔었고요. 유니언 머트리얼은 또 한번 튀기 좋습니다. 이런 거 잘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그냥 같이 보고 있고요.
혜인도 잘 보고 있고, 그래도 좀 사야 되는데. 그리고 미스터 블루는 그 무증 유증권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무증 나옵니다. 이때 하락폭도 어느 정도 올랐다가 다시 빠질 거예요. 이제는 상승 나올 만큼 나와서 SK 케미칼도 그냥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